말할 때도 문제가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주잖아요. 목소리가 완전 바뀌어요. 저도 지금 몇번 하고 나니까 소리가 막, 그쵸? 공명을 쓴 상태에서 또 붙이는 게 달라요. 근데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그냥 붙이기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금방 이제 공명을 더준 거예요. 공명을 더준 상태에서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준 상태에서 또 거기서 이제 진성 파트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 마스케라 실용 훈련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난 갑자기 너무 늦게 갖고 온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그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마스케라 훈련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해 왔답니다. 플러스로 공명이랑 같이 보면서 실용음악에서 얘기하는 두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은 진짜 두성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실용음악에서의 두성도 두성이 맞는데 이제 진성이 가미되어 있는 거고 이제 성악에서 쓰는 두성이나 뮤지컬 발성할 때서 이제 요령껏 섞어서 쓰게 되는 그런 발성들은 다 가성의 힘이 붙어서 생긴 그런 소리들인 거죠. 가성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그렇기 때문에 목에 부담 없이 강하고 큰 소리를 낼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마스케라 플러스 공명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스케라 위주로 쓸 때랑 거기에다 공명을 섞었을 때랑의 차이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먼저 소리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스케라를 사용해서 우리 저번에 해봤잖아요. 이 훈련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들? 오늘따라 제가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웃음이 계속 터지네요. 아무튼 이 훈련을 하셨다면 그거를 접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읽으셨습니까? 미아에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아에이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우리가 마스케라의 감각 그대로 발음을 바꾸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진행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하면 미아에이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점점 제가 공명을 더 많이 시키면서 확장시키고 있어요. 소리를 쓰는 구간을 더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잘 들어보세요. 잘 붙은 거예요. 제일 힘든 부분이 솔이랑 솔샵이 될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음역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진작 힘들었겠죠. 아무튼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계속 해드릴게요. 솔 다시 한번 더. 고음에서의 어차피 그 짱짱한 느낌은 좀 이런 또 붙이는 느낌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케라 응용이 필요한 부분까지만 볼 겁니다. 그 마스케라라는 게 이렇게 올리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붙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고음에는 이 마스케라가 항상 또 정답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정답이 맞지만 어느 부분은 안 맞죠. 왜? 그 실용음악에서 말하는 고음과 두성 이런 얘기를 보면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용음악에서 쓰는 대부분의 음역대가 아무래도 성악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맞아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성악을 하게 되면은 음역대를 훨씬 더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성악에서 쓰는 그 음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두고서 얘기를 할때 우리가 성악에서 말하는 이런 두성, 뮤지컬 발성에서 써야 되는, 접목해야 되는 그런 두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마스케라에는 붙이는 개념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고음이라면 또안 맞는 또 부분이 돼서 완벽하게 마스케라 응용이 가능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솔샵까지 오늘 보는 거예요. 그냥 마스케라만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서 앞쪽 방향으로만 너무 소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너무 납작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붙인다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자극적으로 들린다거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명이란 걸 섞어서 써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즘에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건강이 좀안 좋아지면 원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백혈구 수치 이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부분에 얘기는 안 드렸지만, 아무튼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다가 공명을 더하면 미에서 되는 거죠. 공명을 더한 데서 제가 지금 엄청 더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공명을 더쓸수 있어야 되고, 공명을 쓴 상태에서 또 붙이는 게 달라요. 근데 공명이나 이런 것들,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그냥 붙이기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째쟁째쟁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단팥빵 안에 단팥이 적절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알맹이는 정확하게 있지만 그걸 싸고 있는 단팥빵의 비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맛있는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똑같이 우리가 그런 것과 비유해서 볼수 있는 거죠. 배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조금 너무 편중되어 있다, 너무 이러면 너무 심하게 공명만, 공간감만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에이 이러면 너무 알맹이만 위주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더 F에서 한번 해볼까요? F에서 소리 붙이는 게 힘들어요. 한 미파 이 정도 되면서부터 많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붙이면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역시나 공명이 된 상태에서 소리를 붙이면 너무너무 소리의 퀄리티가 뛰어나신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말할 때도 문제가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주잖아요. 목소리가 완전 바뀌어요. 저도 지금 몇번 하고 나니까 소리가 막, 그쵸? 이런 것처럼 음성에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실용음악 버전으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F부터 두성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얼 두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스케라를 잘못 해석해서 쓰는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아요! 이 마스케라 했다고 하는데 잘못 쓴 거죠. 그쵸? 뭔가 막혀 있잖아요. 공명을 잘 하고 싶으면 일단은 오픈, 내가 쓰고 싶은 공간 다 쓰는 거예요. 얼굴도 쫙쫙 늘어나 있고 내 몸이 막 정말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 느껴야 돼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당당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감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근육이 일단 쫙쫙 열리죠. 수축되는 감각이 이렇게 힘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밖으로 시원하게 못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크게 동작을 한다거나 손을 크게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만 하다가 소리가 다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 심지는 항상 있는 상태에서 공간감을 같이 쓰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금방 이제 공명을 더준 거예요. 공명을 더준 상태에서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준 상태에서
상태에서 또 거기서 또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명과 찌르기, 공명과 찌르기, 공명과 찌르기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죠. 근데 이걸 하다가 목이 많이 아프다. 당연히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공간감을 많이 사용하면서 소리의 위치를 이미 올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목이 아픈 조건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배제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성대가 쓰이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데미지가 없을 순 없지만, 데미지가 뭐 있나 할 정도로 내 몸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힘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노래 연습할 때마다 매번 너무 많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발성적으로 너무 데미지가 큰 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발성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 데미지 당하다가 노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진성 파트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가 잡힌 거랑 이렇게 붙이는 거랑 달라요. 진성도 공간감과 붙이는 거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진성의 그 성질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뭐 믹스랑 섞여도 되지만 진성의 비율이 높아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진성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정도니까, 기준을 이렇게 두고서 연습을 하시는 게 진성의 마스케라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진성의 두성화에서도 도움이 되겠고요. 근데 일단 제가 보여드린 이 핵심은 리얼 두성을 뚫는 데 최고의 연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정리정돈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낼 때마다 그런 느낌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래할 때도 이걸 접목시켜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레가또도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연결해서 부르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라인을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공명 안에 찌르고, 공명 안에 찌르고 하면서 이런 마스케라와 공명의 조합이 잘 되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이 퀄리티의 발성이 완성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첫음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첫음에서 잘 걸어줘야 돼요.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첫음 조금 길게 갈게요. 템포로 갑니다. 네, 솔샤까지 해봤습니다. 이거를 꼭 연습을 해주셔야지 밸런스도 잡히면서 라인도 잡히고 발성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연습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